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 녹아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감주간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두를 있다, 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선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령자분들, 그다음에 뭐 인수한 부분도 유아차 끌고 다니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 환경으로 구현된 전시장. 집에서 출발해 횡단보도와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을 지나 가상의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알기 쉽게 표시된 버스 노선도와 횡단보도 음성 안내, 점자 블록 등을 활용해 직접 길을 찾아가 봅니다. 그동안 되게 주변에 많이 있었던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상에 되게 많이 녹아 있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고. 전시회서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집니다. 오늘 이 거는 이 전시회는 좀 그동안에 봤었던 다른 전시보다도 좀 설명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공간이랑 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도 지난 21일 예술의 전당 무궁화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로 구별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금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도록 많은 시민적인 의식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약자나 장애나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더 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과 도시의 구축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는 이달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